진짜 아, 여기보다 크다 근데. 어? 문어인가? 와 필리 홀리데이 있다. 필리 홀리데이. 영화 봤나 이거? 조금밖에 못 봤어. 오늘은 비가 안 오네. 원래 온다카더만. 그렇게 비 오다. 비가 오늘 폭풍 안 몰아 쳐야 되는데. 오, 힘들다. 그래야. 어? 야, 진짜 맛있네, 그치? 고소해야 하거든. 저 미쳤다. 진짜 맛있네. 산 밑에 확실히 이거 파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맛있다. 휴무 샷다 내려라. 샷다 내려. 진짜 맛있다. 너무 많이 가져가네. 이거 짱이야. 지금 딱 그룹이 그거다 이거. 맞나? 지금 제철이야. 봄이다 이거. 봄, 봄 그룹이야? 자 여기. 감사합니다. 초장 안 주네, 얘네. 서울에 초장 안 갔네. 저는 원래 간장 아니다. 맞지? 어. 그냥 초장, 거긴 뭐, 초장 숟가락으로 쓴다, 이거. 전라도가, 전라도구가 아니다. 뭔가? 응. 그걸만 부산은 아닌가? 외할머니가 그러려면 그럴 수 있다. 아니, 북한 토박인데, 부른다. 우리 집은 리얼 토박인데. 진짜 토박인데. 우리 다시. 그냥 땡초를 굴러 담아놨는데. 통째로 몇 가야? 1인 대충 구워야 맛있어. 20. 참기름 안 할게. 그러면 참기름 국이다, 국. 참기름 비싸네. 이런 건 당연히 와야 된다. 그냥 집에서 해먹든가. 나 집에서 이렇게 많은 걸 또 한꺼번에 해먹기가 또 쉽지가 않고. 찌집은 집에서 하면 한 잔 이렇게 남는다. 우리 집은 한 7, 8 이렇게 먹는다. 우리도 한 7, 8잔 구워 먹는다. 겁나 많이 먹고 근데 다 먹는다 또 그걸. 오징어 막다리 먹고. 아 맛있어. 방아이파리가 들어가야 돼. 이 방아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들어갔지. 방아이파리 서울에 안 먹는다. 아 그래? 응. 야 방아이 뜨는 걸 먹어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원래 먹던 게 그 방아잎이라는 걸 내가 끊지고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점심시계는 방아 엄청 많이 들어간다. 네, 저 추어탕 할 때도 방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추어탕에 완전 때려넣지. 어. 낙지랑 조금 맛 구분하나? 보면 다르다. 문어보다 근데 문어보다 확실히 작지만 진짜 아 여기보다 크다 근데. 어? 문어인가? 아니 그게 뭐냐면 문어랑 낙지랑 같은 게 어떻게 다르냐면 낙지가 빨판이 붙어있는 빨판이 근데 문어는 다리 안에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는데 낙지는 다리 안에 동그라미가 다 안 들어가. 동그라미가 커. 그러면 손에 아니라 손질만 힘들어. 지렛떡 맛있으면 그만이지. 맛있겠다.
현대 쭈꾸미 한번 가야 되는 진주가면 알구나. 저 언니 언니 하대 쭈꾸미도 있대요. 네임드 하대 쭈꾸미가 원래 더 맛있지. 봉곡 쭈꾸미도 있잖아. 아 봉곡 쭈꾸미 뭐야? 쭈꾸미가 뭐 동마다 하나씩 다 있네. 원래 그 메시가 동네마다 한 명씩 있다 얘가. 아 맛없네.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 뭐 끓여갖고 한번 걸러내고 물만 이렇게 살 하면 이렇게 되나? 어. 아 진짜? 이렇게 될 때까지 약간 걸쭉해질 때까지 졸인다. 그때 깜깜하잖아. 그걸 다 먹는 거야. 그거 모르겠다 그러다. 굳이 만든지는 모르겠어. 만들어 본 적은 없다. 소리 먹을 생각 없겠지. 그렇지. 여기는 생초 구분 가능하나? 우리 거 좀 달라. 매운데 좀 달라. 우리 거. 그래서 그 뭐야 경매 가면 1등 한다 항상. 어. 약간 맛있게 매운 느낌으로 나야지. 맵기만 하면은 그거 안 되고. 그렇지. 그거는 그냥 스타일이지. 내가 살 거네. 너도 밥 한 공기 해갖고 반 반씩 나누자. 아, 난 밥 한 공기 나. 나 일단 한 공기 시켜. 한 공기 시켜. 그러면은 1인 1공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계속 살아야잖아. 이런 반찬 하나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 손도 많이 가고. 파스타집 이런 건 잘 되잖아. 맛은 이런 게 더 있어 보여.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아재 같이 나온다. 아재. 완전 쌉 아재. 솔직히 이거 자체가 너무 아재 같다. 모두가 알아. 이게 별로 맛이 이 조합이 백불 맛있는 건 알아. 근데 이 스타일은 못 올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난 이런 거 못 다닐 것 같다. 까먹은 거 아니야? 그냥 너무 고민될 때 할까 말까 할 때 해라볼까. 저기요. 저희 막걸리 하나랑 비빔밥 하나. 네. 언니, 그러면 치워드릴게요. 네. 낙지 안 먹어. 네, 저희 낙지가 안 먹어. 바로 드릴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비달도 같이 들어가고 저 인사 드릴게요. 네, 밑밥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안 민망한 그거인 거지. 알죠? 비빔밥 갖고 나누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안 뜨겁나? 스냅이 좀 되게 익숙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드려요? 네네. 한 팀 외워서 예, 일단 네. 드리고 이것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난리가 난 게 좀 뭐 양념은 없지? 아 이거 넣고 드리는구나. 아 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맛이 없으면 이상하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냥 퍼먹자 이렇게. 아 한국인은 딱심이지. 한국인은 쓸까먹어야 된다. 이거를. 네, 저번에 왔을 때는 내가 소면을 해갖고 비벼 먹거든. 여기에다가. 난 소면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빨리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재가 돼가지고 좀더 즐기고 싶은 거야. 뭔 느낌이냐? 약간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 여유도 더 생기는 거야. 내 아들 이게 친구 아니 친구들 이게 만나가지고 이런 시간 더 즐기는 거야. 한 사랑 산악회 그 아재들처럼 그런 거죠. 그냥 오글 사는 만큼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생하는 시간 더 늘어난 것 같아. 낙지가 이거 거의 무너라니까. 근데 대박인데 미쳤는데. 이 공깃밥 이거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아 그래? 이게 40년 된 집이라고. 40년 전 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지. 바뀐 게 박정희 그때 뭐 쌀을 너무 많이 모으니까는 뭐 하여튼 뭐 있었다며 밥좀 그만 먹으라 해갖고 얘 줄인 거야. 줄인 거야. 요즘 사이즈 이거 더 작다. 안에 더 좁아. 뭔지 알지? 안에 더 좁아. 다 세숫가락으로 끝난다. 개열 반대. 세숫가락 딱 열었는데 뭔가 이제 가볍다고 생각한다. 어 맞다. 장재원 의원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한잔 할까요? 그 아드님은 요새 저 아들 없습니다. 네 그래 네 데리고 내가 산을 한번 가자. 산을 한번 가자. 산을 한번 가고 있다가 알다 알다 조진이가 하루를 청소를 빼놔야 등산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25일 가는 거야. 25일 괜찮겠네. 입 침부터 해가지고 조지는 거야. 그동안은 잘 하는 게 그때 병인이 올라오라고.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못 나오잖아. 선택권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기숙사에 살면 냉장고 같은 거야. 어? 반찬 없네? 한 개 넣고 해라 이런 느낌인 거야. 멸치볶음 같은 존재다. 그렇지. 그러니까 반찬 없네? 한 개 넣고 해. 네가 얼마나 해. 그때 전에 카페 갔을 때 교육은 네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회사 갈 때도 그랬고 그냥 계속 꾸준히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랑 안 맞다 만나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내랑 맞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빨리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착하게 돼버린 거야. 맞다. 이거 이렇게 하면 비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맞는 거 찾으면 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그 기준이 있어. 왜냐면 너무 또 그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랑 맞는 일이 하나도 없어. 또한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긴 해. 그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나 항상 나는 맞아. 이게 고등학생 때부터 난 그 생각이었어. 맞아, 진짜. 아니, 휴대폰 검사 다 하고, 아직 그 점점. 아직도 그 금속 삼지기는 진짜. 결국에는 그 알잖아. 할렘들만 하고 서포트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제가 만약에 애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제일 1순위로 뭘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아이, 너의 아이에 인성. 아, 인성이야? 오. 요즘에 학폭 논란 진짜 뜨잖아. 인성 교육이 부족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뭔가 약간 체면치레 하듯이? 사과하고. 사과하는 게 있대. 자기들이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하는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더라고.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때는 너무 많이 발사하고 솔직하게. 맞아. 뭐만 하면 그냥 빵 몰리잖아. 그렇게 어린 애들 어떻게 패 수가 있지?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맞았어. 그러니까 니 생각 그렇게 어린 애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도 맞았거든. 내 친구 초등학교 여행 때는 빵 맞았어. 날아가는 애가 있어. 그런 꼬꼬마 애들을 패는 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건 난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 아동폭력이야 그건.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솔직하게 말해. 선을 잡아주는 거. 근데 한국인만 하기를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선명한데 보합품한테 땡겨야 되겠는데. 와 40밖에 안 돼. 낮술의 장점. 와 알잘짤한데? 보면은 오씨 뭐야 이거. 저 촬영 시간도 안 됐네. 술 좀 깨고 한 잔 더 해도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진짜 나도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